손혁상 코이카 이사장님, 오늘 설명회에 참석하신 민간기업, 시민단체 관계자님, 그리고 코이카 임직원 및 사무소장 여러분, 오늘 외교부와 코이카가 주최하고 조달청이 후원하는 2021년 개발협력사업 참여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2년 최초로 설명회가 개최된 이후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우리 개발협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발협력 사업 참여에 대한 우리 기업 및 단체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는 조달청, 수출입 은행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개발협력 시장 진출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설명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대한민국이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후 새로운 1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은 공적 개발원조 예산 확대와 기반 구축 등 양적, 질적으로 성장을 통해 중견 공여국으로 도약했습니다. ODA 예산의 확대 추세에 따라 국내 ODA 조달 시장의 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ODA 시장은 그 규모가 약 220조에 달하는 거대 시장으로 우리 기업에게는 기회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글로벌 ODA 시장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개도국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기업의 글로벌 ODA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적극 모색해 나가고 ODA의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올 초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생하는 ODA를 향후 5년간 우리 국제개발협력의 4대 전략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글로벌 ODA 시장 진출과 같이 공과 민간 간 협력을 통해 상생의 국익을 달성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년은 코로나19로 글로벌 시장이 침체된 시기였습니다. 우리 개발협력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외교부와 코이카는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엔 조달기구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 기업들은 ODA 사업의 일환으로 마스크, 진단키트, 자가격리앱, 그리고 음압 캐리어 등 다양한 의료용품을 수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작년 12월에는 외교부, 조달청, 코트라가 공동으로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3개 해외 발주처와 바이어, 219개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등 호응이 좋았으며 코로나19 방역물품 제조기업들의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코로나19로 글로벌 ODA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는 ODA 현장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코이카 해외 사무소장들이 여러분들과의 1대1 상담을 위해 나와 계십니다. 모쪼록 우리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무소장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명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